우리는 오랜만에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나는 남자다. 뭐 나는 여자다. 이러죠. 또한 이제 보시면은 살아온 날이 많습니까? 살아갈 날이 많습니까? 어때요?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은 살아온 날이 많고 젊으신 분들은 살아갈 날이 많은 거죠. 또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는 역할은 사회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가사를 돕는 분들 계시고 병을 간호하시는 분들 계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장에서 또 돕는 분들도 다양한 역할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직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남자의 여자는 바뀔 수 없지만 하는 역할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손자 손녀였는데 오늘도 아들 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도 해요. 이런 역할은 바뀌죠. 내가 공장에서 또 일을 하다가 뭐 직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 역할이 나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는 맨날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고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내가 하는 일에 매여 그만 바라보면서 이 내가 하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에 매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매여서 역할에 매여서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민할 겨를도 없이 우리 인생이 화살처럼 지나가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의 존재는 과연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일까요? 없어도 되는 존재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라는 생각을 생각하면 지금 나의 외모가 먼저 가장 이제 신체 조건이라든지 자, 나의 이 외모를 내가 선택했습니까? 태어났더니 이런 모습입니까? 태어났더니 그래요. 나의 부모를 내가 선택했습니까? 태어났더니 저분이 나의 부모다. 선택할 수 없죠. 그러므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형성되기까지 나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 누가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자, 그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인에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 어느 날 너 그만 살아라, 천국으로 와라, 나한테로 와라 하면은 우리는 이 땅을 하지 가고 영원히 이별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800년대 태어날 수도 있고 2000년대 태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2000년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흑룡강성에 살게 하시고 심양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동네와 지역을 정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태어날 시대와 우리가 사는 장소까지 만드신 결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아는데 이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벌면 좋은지 알고 하루하루 정말 오직 물질에 매여 정말 모든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너무나 많이 가져도 보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가져도 또 가지고 또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고 와, 참 허무하구나 하면서 우리는 갈등하고 방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알죠. 우리 사람이 우리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이 외국에 입양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참 부모를 찾아서 많이 헤매요. 자기 생모가 누군가, 나를 낳아주신 분은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어떤 때는 생모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준 생모가 누군지, 생부가 누군지, 그 외국에서 살면서, 입양되어 살면서, 양부모 밑에서 살면서 한없이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자신의 생모를 만나서, 예,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방송에서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생모를 찾아서 그렇게 헤맬까요? 왜 그럴까요? 이리 사람에게는 생명의 근원, 나의 생명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낳아준 분이 누군지를 그리워하면서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부를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 속에서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셨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간에서 싸우다가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을 생각하면 막 싸우는 게 싹 없어지잖아요. 그죠? 항상 그 첫사랑은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근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 하여튼 이 사랑이란 거 참 좋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 감격과 기쁨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찮게 생각하실까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약간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대할까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된 그 자격으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제가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저도 젊었을 때 이제 어디 모임에 갔더니
젊은 새댁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제가 이랬어요. 아, 참 못났다 그랬어요. 우리 경상도 사람은 이쁘다는 얘기를 못났다 그러거든요.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이쁘다면 애한테 좋은 거 아니라고, 이쁠수록 못났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 참 못났다 이랬더니 그 엄마가 갑자기 날 보더니 우리 애기가 왜 못났어요? 우리 애기가 이쁘잖아요. 너무 이쁜데 막 그렇게 발끈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막 설명을 했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자기 애기 못났다 하면 어때요? 엄마가 발끈해요. 제 육신의 어머니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이렇게 이쁘게 생각하죠. 누가 뭐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뭐 이제 날마다 평생 같이 살면서 자녀와 다투기도 하고 뭐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가 너무 소중하고 이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이사야서 43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누구십니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이제 나라는 것을 정체성이 그런 세상 것에 두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변할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어느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위대하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읽고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감각하죠. 아,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고 내가 성경 읽을 때 가끔 보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 뭐 그렇지 알고 있어요 뭐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구나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가슴이 떨리는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가슴이 떨리는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심장이 이렇게 두껍구나. 내 심장이 이렇게 돌같이 굳어 있구나. 내가 말씀은 읽기는 읽지만 그냥 아, 하얀 글자에 까만, 하얀데 까만 글자구나. 이렇게 흘려버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지금 스스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것도요, 예, 보통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보통 분이 아닌 대단한 분이, 굉장한 분이, 우리는 그 앞에서 눈도 뜰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렇지만 우리를 특별히 만나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되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특별히 특별히 인정해 주시는 이 인정 하나로 우리는 예,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엔 그랬어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지는 내 위치가 내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자,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내가 그 정도로 대단한 예, 존재라고 좀 이렇게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존재라고 조금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자, 내가 이제 직장에서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하찮은 존재구나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자신을 보잘것없이 여기면서 자책하고 좌절감과 절망감 속에서 그냥 기가 죽어서 그냥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내가 하는 일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어머 세상을 다 가진 거죠. 그때부터 뭐 어깨가 올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이제 뻐기다가
내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해요. 지적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꾸지람을 받아요. 그러면 막 너무 속이 상하죠. 왜냐하면 나는 칭찬에 목을 매는데 내 존재 가치는 여기에서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어디 가서 기피고 사는데 책망받으니까 하늘이 꺼지는 것 같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나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위치, 내가 일하는 능력, 이걸로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라고 여깁니다. 만약에 그렇게 물질이 있다가 내 손에 물질이 없어지면 갑자기 초라해져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대우하지 않는 것 같고 비천한 존재로 무시받고 멸시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한 어떤 여자분들은 뭐 집에 이제 우리 아들이 뭐 금가락지, 금 반지 하나 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차고 다니면서 조금 자랑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조금 으스대고 싶어하고 가치를 좀 스스로 이렇게 세상에 가진 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 힘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증명하려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늘 애써야 되고 늘 투쟁해야 되고 늘 아둥바둥 살아야 되고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그 현실의 수많은 경쟁과 긴장을 살아가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조금 안 되면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운명이야 그러면서 너무나 찌들어서 한숨과 수고와 눈물과 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내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며 포장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갖는 우리의 이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자녀라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인정해 주시고 천하 만민에게 우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란 존재의 가치예요. 나는 세상에서 일하는 그 직업에서 갖는 그 자리가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며 존귀한 존재인가를 인정해 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십니다. 2장 9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뭐 직급에 있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또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택하신 족속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쩌다가 길에 가서 돌멩이 하나 줍듯이 우연히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미리 정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오래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선택을 받은 위대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랑스러운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왕이시죠.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왕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같은 가족 되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 우리도 하나님이 가진 왕의 권위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 같은 왕의 권위를 가진 자 우리 모두 왕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자녀라고 얘기하며 또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자냐면 제사장이에요. 자, 구약시대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죄가 있어서. 근데 그 죄를 대신 사해해주고 제사드려주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친히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 앞에 제물을 드려서 드리는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대단하고 존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존귀하고 존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왕의 권위를 가진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무엇이 또 뭐가 필요합니까?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고 소유된 백성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소유된 백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느낀 때가 있습니까? 날마다 느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 보호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존귀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일어났을 때 저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소를 띄우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환하게 나를 보고 미소 지으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이 된다. 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어딜 가서 내가 힘들면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이 함께 있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할 수 없어요.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고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이 지극한 사랑 가운데 오늘도 있음을 너무나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이 나보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이 사람의 신원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보증하는 그런 추천서를 써달라고 우리 성도가 부탁을 해서 제가 써드렸어요. 그래서 거긴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은 한중사랑교회 성도로서 사회에 유익한 존재이며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동포 사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훌륭한 분입니다 하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추천서를 써서 본인한테 드렸더니 이걸 본 본인이 보면서 너무 놀라버려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시는 그분을 보고 제가 더 놀래버렸어요. 어머, 왜 그렇게 놀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쓴 이 말을 한 근거는 성경에 있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예,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 사회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잖아요. 근데 정부에 제출하는 거니까 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라고 쓸 수 없어서 사회에 유익한 존재라고 썼고요. 또 주님 말씀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이 귀한 성도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건강한 사회인이 한국에 많이 체류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한 사회인이라고 제가 보증을 썼고요. 증명을 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법을 잘 지키면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동포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포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딴 얘기하는 있는 대로 얘기를 했고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추천서를 받은 이 분은 너무 놀래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반응을 보고 더 놀란 것이, 제가 한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성경은 읽으면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 하는 말씀은 아멘하고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치열한 그 전투를 해야 되는 일태에서 부딪히는 그걸로 인하여 날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책하고 좌절하고 책망하며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괴리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열심히, 예,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뼈가 부르치도록, 허리가 아프도록 일을 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과 부딪히면서, 예, 겪어야 되는 대우와 이 우리의 대접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누구나 겪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이거는 하늘의 허공에 울리는 말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보존하시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네. 세상에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밖에 더 있습니까? 예, 믿으시고 이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나랑 상관없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랑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해석을 해버려요. 세상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자, 이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죠.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세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비교하잖아요. 내가 괜찮으면 너는 못난 사람. 우리 하나님 백성이 존귀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멸시해도 되는 사람,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내 발로 좀 눌러도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교만이죠. 그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혈육으로 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내가 존귀한 것은 남보다 나아서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존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고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진심으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뒷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 복음이 저절로 선포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런 복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을, 우린 그런 대우를 받는 위대한 특권을 가진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일상생활의 피곤함과 힘듦에 우리의 모든 이 자긍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